주제는 아바타 요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진팀에게는 아차산 일출. 아, 뭐야, 아차산. 등산을 하고 오시겠습니다. 정우 씨가 한 팀이고. 아, 왜? 아니, 왜? 남준 씨보다 낫지 않을까요? 네? 저보다 낫다고요? 당신이요? 아, 저 오늘 재미없어도 봐주세요. 저 진짜 웃음기 딱 빼고 갈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너, 야, 너무 많이, 너무 많아. 아, 야, 너무 많이 넣었어. 아, 뜨거운 물로 씻고 있냐, 아우. 야, 네. 아이, 뭐 하시고. 어, 일단은 뭐 손이 더 가고. 나 진짜 이런 식으로 요리 이제 못하겠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야, 손 먼저 씻어야죠. 아, 이제 이거 지금은 씻어야죠. 어, 손 먼저 씻는다. 손 씻어야지. 그건 기본이지. 기본이지, 그치. 여기 막상 오니까 무섭다.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지민아, 난 얼마나 무섭겠니? 자, 준비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이제 스타트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면 이야기해줘. 오케이. 저기 이게 따가 되냐? 누구 먼저 할 거야? 아, 당연히 지민이죠, 형님. 위생장갑 껴라. 위생장갑 껴. 손 왜 씻어, 지금?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것까지 다 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준비됐어? 이제 이것까지 시간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잠시만. 이것까지 시간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장갑 벗어, 장갑 벗어. 아니죠, 아까 그 팀도 그 장갑 뭐야? 벗어요, 장갑 벗어, 장갑. 아, 장갑, 장갑 벗어, 장갑 벗어, 장갑 벗어. 장갑 벗어. 예?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자, 자, 준비 간다. 야, 손 씻었는데 장갑이 뭐 필요하냐? 자, 간다. 자, 간다. 잠깐만. 아니, 아저씨, 잠깐만. 아저씨, 잠깐만. 아, 자, 우리도 이거 못하고 있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 사이로. 그러니까, 헤맬만 하네. 앞치마까지 허용해드릴게요. 위생장갑은 안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서로 뒤 좀 묶어줍시다, 형님. 아, 뒤, 오케이. 팀워크. 서로의 앞치마를 묶어주는. 재영 씨. 아름다운 뒤로 돌아보시죠, 뒤로 돌아. 아이, 팀워크 보이십니까, 형님? 아, 아름답네요, 네. 미니모니모. 미니모니, 자, 침착하게 갑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아, 이게 진짜 어렵다. 네, 이쪽 팀이 있으면 돼요, 이쪽 팀. 네. 자,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요. 이제 스타트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Are you ready? Let's start! Go! Get it! 야, 손부터 다 씻어, 손부터 다 씻어. 자, 오케이, 미생. 손부터 다 씻어. 손부터 다 씻어. 손 다 씻어. 손부터 다 씻어. 야, 아차산 갈 준비 됐어, 우리? 자, 자, 일단 양파 껍질 까고. 자, 파도, 파도 같이 씻어. 아, 그래요? 야, 양파 껍질 까고. 파도 같이 씻어. 어, 여기는 생각보다 뭔가 차분하네. 차분하게 가요, 차분하게. 자, 껍질부터 까시고. 네. 자, 껍질부터 까시고. 찬물이 안 나와. 까시고. 오, 야, 남자분도 하지 마. 남자분도 하지 마. 야, 하지 마. 오! 오케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오케이. 너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야. 너는, 어, 안전하게 가자. 오케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형, 그러면. 그리고 그 다 끝나면 마늘 한 주먹 씻어야 돼. 꼭지 다 따고. 마늘 한 주먹 씻어야 돼. 꼭지 다 따버리고. 꼭지 다 따버리고. 진짜 겸손하다. 파 반 동갈래, 반 동갔네. 반 동갔네, 파 반 동갔네. 바늘 동강대라고요? RMG 민채. 오케이. 자, 남준아, 그 썰지 마. 너 마늘 씻어. 너 썰지 마. 마늘 씻어. 마늘 한 주먹이었지? 아유, 우리 남준이 잘한다. 차분하게 합니다, 차분하게. 자, 그 다음은 물을 넣어야 되는데. 그 다음 물을 넣어야 되는데. 물을 한 1리터만 넣자. 냄비에다가 물 1리터만 넣자. 형, 저한테 한 번에 두 가지 시키지 마세요. 고기부터 가져오자. 아니, 남준아. 고기랑 물이랑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기만 먼저 가져오자, 남준아. 오케이. 고기,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가져오래요. 아니, 가져오래. 가져와. 삼겹살 구분할 줄 알아? 구분할 줄 알아? 뭘 구분할 줄 알아? 삼겹살 구분할 줄 알아? 삼겹살, 일단 배가 삼겹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야, 야, 모르겠는데요? 냄비 가져와, 냄비. 냄비? 아니야, 어, 어. 그거 올려. 그거 올려. 여기다 올려. 그 물 1리터 정도 넣어. 아, 전달해줘. 마늘 빻는 쪽에 넣어. 마늘 빻는 통에 넣어. 자, 지민 RM 체인지. 아, 아, 안 빻는 쪽에 넣어. 마늘 빻는 쪽에 넣어. 빨리 넣어. 야, 마늘 빻는 통에 넣어. 넣어. 너. 빠. 빠. 너무, 너무 귀엽다. 오. 처음 해봤어요. 이거 해보는 거. 재밌네. 자, 다 빠졌으면 양파 썰자.
5분 지났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오케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얇게 됐다. 자, 이제 파설자. 지민 RM 체인. 파설자, 파설. 오케이, 오케이, 파설자. 네. 아, 채소면 되지? 아, 남주야. 거기서 말고, 남주야. 아, 잠깐만, 오리죠, 잠깐만요. 남주야, 거기서 말고, 오케이, 고했어. 채 썰어. 이거 너무 굵어요. 채 썰었는데 너무 굵어요. 더 얇게? 너무 굵고요. 오케이. 좀 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남주야, 잘하고 있어. 지민이한테 형이라고 불러봐. 형! 지민이 형 잘생겼어요, 해봐. 지민이 형 잘생겼어요. 손가락 조심하고. 형 근데 밑에 거 설명 좀 이렇게 다 잘리고. 오케이. 저 지민 씨 건들면 안 돼요. 아바타 가야 돼요. 지민아 손 모아. 가만히 있어요. 고기 뜯어. 고기 반대편으로 가. 반대편으로 와. 도마 구분하는 이런 청결 괜찮네. 1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 빨리 가요. 오케이. 자, 이제 김치 썹시다, 김치. 김치 썰자, 남준아. 김치! 오케이, 알겠어요. 김치. 도마에서 썰 필요 없어. 도마에서 썰지 않으면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위로 그거 다 다지면 된다 그랬어. 아, 그릇에다가? 김치를 넣어서 먹기 좋게 잘라. 아니, 안 잘라도 돼요? 야! 지민이 형한테 잘해. 지금 이상한 말 하고 있어. 제 정신이. 아, 오른데? 제가 여기서 화내면 팀워크 감점인가요? 괜찮아. 자, 남주야 손 씻어. 남준이 손 들어. 이런. 자, 아림 지민 체인지. 오케이. 냄비에 물 넣자, 냄비에. 냄비에 물 넣어. 정작 감정이. 자, 여러분 언성 높아지면 안 됩니다. 이 팀워크. 물 끓여. 아이고 잘한다. 오케이. 그리고 저쪽에 치킨 스톡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뭐요? 시톡? 치킨 스톡. 킨셉톡? 치킨 스톡. 치킨 스톡이 뭐야? 치킨 스톡? 오, 스톡 옵션 이런 건가? 뭐. 야, 애들이 치킨 스톡을 어떻게 알아? 괜찮아, 자, 이제 물 끓는 동안 자, 부침개 만들자. 야, 다른 그릇 하나 가져와, 바른 그릇. 좀 밥그릇 같은 거. 밥그릇 같은 아주 바른 그릇을 가져오래. 그릇이 어딨나? 밥그릇 같은 거, 저 앞에 있는 건가? 저 앞에 볼 말하는 건가? 밥그릇 같은 거. 자, 같아요? 김치 하나 들어. 치킨? 김치. 김치. 김치를 왜 치킨? 김치 들어, 김치. 치킨이 뭐야? 김치 말한 거 아니야? 김치. 김치는. 여기 치킨은 없는데요? 김치전은 조금 완전 다지는 정도로 해야 되나? 어느 정도 잘라야 되죠? 아, 지금 바로 전 만들기 돌입했어요, 지금. 굉장히 스피드하네. 스피디해. 그거 한번 여쭤봐 주시면 안 되나? 뭐, 어떻게 한번? 자, 자, 그 김치 그릇에 넣고, 그리고 잘게 썰어. 준아, 전달해야지. 가위로. 잘게 썰어, 남준아. 잘게. 오케이. 물 끓는지 확인해봐. 센불로 끓여, 센불로. 센불로 해. 끄지 말고 센불로 해. 자, 15분 지났습니다. 제가 한번 어디 위생 상태며 뭐 이런 것들을 좀 중간정보를 한번 좀 해보러 갈게요. 위생 상태나 이런 건 다 괜찮은 것 같아. 자, 컵 두 개. 오우, 예. 재료 준비 다 됐습니다, 형님. 자, 멤버 체인지. 야, 지민아, 고기부터 넣자, 고기. 오케이. 아, 근데 남준씨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정말. 충실하게 하고 있어요, 자기 역할에 대해서. 전 전달을 해야 돼요, 지금. 야, 김치, 아까 우리가 찌개로 하려고 했던 김치. 그거 넣어. 스탑 좀 해주세요. 더 넣어. 스탑. 이게 휴가용품 김치찌개. 스탑. 뭐야, 이 꼭다리를 넣었냐? 뭐야, 왜 꼭다리를 넣었냐? 꼭다리요? 꼭다리를 넣었대요. 김치 국물을 좀 덜어놔. 김치 국물, 뭐요? 김치 국물을
조금 덜어놔. 지금 현장 상태는 김치 국물을 덜어놓으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매드합니다, 약간. 김치 국물을 덜어놓으라고?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자, 김치 국물 돌고 있습니다. 김치 국물, 아, 김치 국물 마시면 안 되는데, 아, 벌써 이겨버렸나? 자, 이제 전 만들 거야. 자, 이제 전 만들 거야. 부침가루랑 물 1:1이야, 컵. 부침가루에 1:1로 싹 해버려. 오케이, 멤버 체인. 컵의 절반 정도로 갔다가 확 그냥. 근데 이쪽 팀은 팀워크가 좋다. 그치? 아, 이게 바로 팀워크지. 잠깐, 오케이, 손으로 갑니다. 숟가락으로 해, 저 국자 같은 것도 있잖아. 아, 숟가락으로 해. 아, 숟가락으로 해. 숟가락으로 해. 어, 남준이 잠깐만. 어, 그래. 이거 물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생각엔 그건 숟가락이 아니야. 저게 더 숟가락 같아. 그럼 큰 숟가락. 어, 남준아, 저게 숟가락이야. 말 들어. 아니야, 그걸로 해야 돼, 그걸로 해야 돼. 그걸로, 아니야, 작은 숟가락으로 해. 야, 이거 뭐. 난리 났어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이고, 정말 난리 났어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해. 오케이, 이따 제가 씻을게요. 자, 앞에 볼 보이지, 볼. 투명한 볼. 앞에 볼 보이지, 저 볼. 어, 조각해요. 야, 앞에 볼 보입니다. 볼 보입니다. 거기다 둘 다 넣어버릴까요? 넣어. 아니, 멀쩡해요, 멀쩡해. 아니, 이쪽 팀이 청결 상태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배드하네요. 아, 그래? 네. 생각보다. 자, 반죽에 간을 할 건데 소금이랑 설탕 준비하세요. 이제 반죽에 간을 할 건데 소금이랑 설탕 준비하래. 간죽이 뭔가요, 간죽? 설탕, 소금 1:1이야. 숟가락 한 숟가락씩 넣어. 자, 설탕, 소금 1:1이야. 한 숟가락. 저 어떤 숟가락이요? 이 숟가락이요? 지금 말 같은 소리 내야지. 오케이. 아, 또 떨어졌어. 남준이 저거 주워. 오케이. 아니, 큰 숟갈로 넣어, 큰 숟갈. 큰 숟갈로 넣어라, 큰 숟갈. 네? 큰 숟갈로 넣어. 아니, 근데 이미 넣었기 때문에. 이미 넣었기 때문에. 이걸로. 이걸로. 마늘 넣자, 마늘. 자, 마늘 넣자, 마늘. 마늘을 김치찌개 오케이. 넣어야 돼.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마늘 얼마요? 한 숟가락, 마늘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넣고 숟가락. 너무 안. 그냥 넣어, 그냥 넣어, 그냥 넣어, 그냥 넣어. 자, 멤버 체인. 그냥 넣어, 그냥 넣어. 아, 덧박해? 아니, 한 숟갈 넣어. 남준아, 말 좀 들어. 너무 안. 그냥 넣어, 그냥 넣어, 그냥 넣어, 그냥 넣어. 크게 한 숟갈 넣어. 와일이 무겁노? 나한테 보여줘, 카메라에 보여줘. 나한테 보여줘.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사과인 줄 알았네. 조금만 더 덜어. 좀 덜어. 오케이,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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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을 김치찌개 넣어야 돼. 마늘 얼마요? 한 숟가락, 마늘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넣고 숟가락. 넣어. 아니, 거기 말고, 아이고. 김치찌개 넣어야지, 김치찌개. 정말 덜어내. 아니, 뭐, 너 덜어내. 아까 그 정도 그냥 김치찌개 넣어. 미안해요. 찌개 또. 그럼 많이 남았어, 괜찮아. 잠깐만, 찌개 얼마 넣나요? 넣어. 아따, 마늘 넣기 하면 어렵다. 그래, 남준이 저기 손 들고 벌 쓰고 있어. 손 들고 벌 서고 있어. 저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찬스! 자, 지금에서 찬스가 나옵니다. 지금 23분 경과되는데 메인 셰프 2분 동안 직접. 오케이, 갑니다. 오, 온다. 그거 온다. 오케이. 내가 왔다. 오케이. 야, 빠라 빰빰빰빰빰. 숟가락. 씻어야 돼, 빰빰빰빰빰빰빰빰. 아니. 숟가락. 자, 우리 셰프만 요리해야 되는 거죠, 셰프만. 다른 분들 가만히 있어야 된다. 뭐가 설탕이야? 형, 씻어야 돼요. 이거 소금이지? 먹어보세요.
아, 지금 뭐. 아, 뭔가 오니까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네, 24분 향에 달려가고 있고요. 아, 23밖에 안 됐어? 네. 근데 이 김치가 익은 김치가 아닌 것 같아. 안 익은 김치였어요. 안 익었어. 아, 이게 보면 양이 얼마나 어느 만큼인지 가늠이 안 가.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 한 스푼이 어느 만큼인지 가늠이 안 가. 오, 답답해. 오, 오, 오. 오, 답답해. 오, 답답해. 오, 답답해. 양파, 양파. 이게 차석이다. 양파, 양파. 이거 움켜진 거 봐봐. 야, 이거 뭐 요리를 한두 번 해본 손질 아니죠? 야, 그 너, 국물. 아, 이제 좀 덜 싱겁겠네요. 이렇게 해도 편하던데, 이렇게 해서. 이 젓가락을 쭉쭉쭉 타고 내려가는 거,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근데 이렇게 해도 되게 편하더라고. 자, 어? 괜찮죠? 어? 괜찮죠? 어, 근데 이쪽 청결, 아, 예,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어요. 시간 많이 남았어요. 네. 이따가 청결 할 수 있어요. 신경 쓸 수 있어요. 잠깐만, 다른 거 못 봤잖아. 나무 20초 동안 뭐 멤버들한테 뭘 해줄지 이런 것들을 뭐 이야기해줘도 되고요. 사랑한다 이런 거 안 해주나요? 사랑한다를 왜 해줘? 팀워크? 어, 국물만 보내요. 자, 그럼 저도 한번 맛보겠습니다. 어때요? 자, 맛볼 스푼 있나요, 지금? 설탕 지금. 맛볼 스푼이 없네요. 네, 왼쪽에 설탕. 아니, 둘 다 소금인데? 아니, 둘 다 소금인데? 둘 다 소금이라고요? 오케이, 미 셰프 끝! 말도 안 돼. 자, 멤버 다시 멤버 들어갑니다. 아, 이게 다른데? 둘 다 소금이야. 둘 다 소금이라고요? 둘 다 소금이라고요? 설탕 어딨어? 아니, 어떻게 둘 다... 소금이야? 아, 하나는 맛소금이고 그냥 하나는 그냥 소금인데? 뭐야, 이때까지 소금을 넣은 거예요? 설탕 어딨어요? 잘못하신 거 우리 맛을 안 봤어. 아, 맞네. 야, 소금, 야, 맛 봤다며. 아니 아까 1대1이라 그래서 말 안 맞지 맞잖아. 우리 이거 소금만. 자 지금 병! 됐습니다. 그리고 저. 저. 야 설탕 큰 숟가락으로 두 숟가락 넣어.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시켜요. 큰 숟가락 두 번? 아니 내가 해야지. 아 큰 숟가락 두 번 하래. 그리고 설탕 크게 듬뿍 떠서 저 김치전에 넣어. 김치전에. 그리고 이제 후라이팬 준비해. 그리고 이제 빨래, 뭐 준비요? 빨래를 준비하려고. 후라이팬을 준비해. 기름 넉넉하게. 우와, 오, 야, 한강인데? 야. 김치찌개 간 한번 봐봐. 김치찌개 간 한번 봐라. 오케이, 뭐. 멘탈 케어, 기분 많이 상했어, 지금. 기분 많이 상했어. 최고의 브랜드. 오케이. 빌라. 아 웃는다고 국물 다 떨어졌어 씨. 지금 뭐야? 저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아 저 문제. 멘탈 케어. 이거 물친 거 보여? 지금 오리지널 멘탈 케어인데. 됐어요 형. 아, 좋아. 한번 다 흡수해서 저한테 뭐야? 왔어요. 뭐야? 저한테 왔어. 어 진짜로? 네 브로. 대박. 자 이제. 아 짠데? 짜? 형 짜세요. 아니 그 둘 다 소금이니까 짜지. 야 아까 소금이었잖아 둘 다. 아, 그 설탕을 소금으로 넣어서 그렇대. 어떻게 해요? 이게 설탕인데? 물 좀 더 넣어, 그러면. 이거. 자, 이제 후라이팬 달고 후라이팬. 물 좀 더 넣어? 아, 물 좀, 물 더 넣자. 아씨. 하! 자, 남준아. 천천히. 그 김치찌개 조금 덜어. 지금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어, 지금. 형, 심착해요. 거의 달아올랐어, 지금 여기. 아, 똑같이 된다니까. 자, 이제 물 넣어, 물. 이제 물을 조금 넣어. 이 정도? 어, 좀 넣어봐. 잘했어. 고마워요, 형. 자, 간 봐봐, 김치찌개. 간 봐. 간이요? 간 때문. 개그치는데요, 지금 중간중간? 간 때문이야, 저 개그 점수 없나요? 아, 개그 점수 있었어요. 그쪽 개그 점수 있었어요. 아, 개그 점수가 있었어. 아, 괜찮았어. 네. 간 때문에. 형님! 왜? 네. 자, 아, 여러분 30분입니다.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생각보다 시간이 없네. 10분 남았어요. 지민아 이제 전 굽자. 지민아! 야, 지민아 불 올려! 오케이, 이제 전 붙이니까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더 중간 점검을 어떤 식으로 붙이는지 한번 좀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형, 넣고 있어요. 자, 여러분 10분 남았어요. 자, 10분 남았어요. 시간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 냄새 좋다. 어, 냄새 좋대요. 어, 냄새 좋다.
아니 지금 김치찌개 간 봐봐 올려놓고. 김치찌개 간 봐봐. 김치찌개 올려놓고 김치찌개 간 봐봐. 뭐 스푼을 줘보세요. 스푼을 줘보세요. 전 센 불 아니지? 전 센 불 아니지? 전 센 불 아니지? 전 센 불이에요. 전 중간으로 주세요. 왜 싱거워 보이냐? 그렇게 싱거워 보인대요. 짜! 짜! 짜? 야, 국물 좀 버려, 물 더 넣어. 아, 아까 설탕 확인하라 그랬잖아. 물 더 넣어, 물 더 넣어. 아, 아까 설탕 확인하라 그러니까 왜 확인 안 했냐. 아, 진짜. 아유, 남준아. 아유, 지민아. 아, 아까 설탕 확인하라 그러니까 왜 확인 안 했냐. 아유, 남준아. 아유, 지민아. 형, 근데 중요한 건 깊은 맛이 안 나요. 중요한 건 깊은 맛이 안 나요. 되게 얕아. 아니 그럼 김치 국물을 더 넣으면 되는데 아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잖아 너네가. 아까 너네가 소금을 너무 많이 형이 아까 1:1로 넣으라면서요. 그래서 넣었잖아요. 아니 근데 너네가 소금 설탕 구분 안 하고 소금을 두 번 넣었잖아. 이건 제작진의 탓이. 왜 소금이랑 맛소금을 갖다 놓냐고. 뒤집게 어딨어. 뒤집게 어딨냐요. 우리 승산이 있다잉. 근데 맛점수가 10점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 근데 우리가 더 짱 해줄 수 있잖아. 그러니 뭐 미생이나 뭐 팀워크나 뭐 이미 팀워크 망했어. 생각보다 위생도 안 좋다 그랬잖아. 저희 위생 점수, 팀워크 점수, 음식 점수 또 뭐 있어? 10점. 몰라, 그건 나도 몰라. 맛 점수? 그럼 플레이팅 점수도? 플레이팅 점수. 그래서 50점. 우리 괜찮았어. 그 수저 놓는 공간 딱. 아니 김치찌개 국물을 좀 버려. 김치찌개 국물을 좀 버려라. 자, 체인지 멤버 체인지입니다. 국물 버릴게요. 자, 지금 8분 남았어요, 여러분들. 8분. 한번 뒤집어. 아자. 너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 바짝 익었냐? 바짝 익으면 뒤집으래. 바짝 익으면 놔둘게. 아니, 봐야죠. 봐야지. 어떻게 봐. 아니. 투시하네. 사르면서 또 사르. 뒤에 겉면 살짝 봐봐. 아, 형, 익은 거 같아요. 아니야. 바짝 익어야 돼. 저 국물 좀 버려, 국자로. 국물을 더 버려? 버리고 물 좀 더 넣어. 일단 버려. 아, 이 팀 초반에 괜찮다가 지금 약간 좀 마지막 되니까 얼마 버려요? 좀 실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괜찮아, 남자는 괜찮아. 더? 아니, 얼마나 버려요? 한 번 더 버려. 후회하실 텐데. 말 안 들어. 자, 찬스 한 번 더 쓰겠습니다. 궁금하다. 꽝 나왔다. 아, 미치게! 뒤집어! 손 조심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 괜찮아, 선방이야, 잘했어. 선방했어, 잘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 그렇지, 잘했어. 아, 나쁘지 않다, 야. 와, 근데 어떡하냐, 보게 보다. 내 생각이 좀 나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따로 맛이 나지? 근데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너무 두꺼운 거 아니니? 어휴, 남준아래. 내가 했냐? 솔직히 형이 했지? 아, 이거 김치가 안 익었어요. 김치가 다시. 34분, 6분 남았습니다. 6분. 어떤 맛이야? 난 모르겠어. 무슨 맛이야? 사실. 내 생각에는 이 남은 시간 동안 이거 졸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솔직히 말하면 좀 나빠. 아까보다 낫다. 김치 전 두꺼워. 큰일 났어. 김치전 너무 두꺼워요, 형님. 지민아, 네가 넣었잖아, 지민아. 지민아, 뭐라고요? 네가 넣었잖아. 아니 잠깐만, 팀워크 지금 뭔가요? 지금 괜찮아. 내가 넣었잖아. 자, 화목하게. 솔직히 물 반 컵, 밀가루 반 컵 마이너스 정도였어요. 형님이 주셨잖아요. 자, 여러분 5분 남았습니다. 5분. 설탕 한 숟가락만 더 넣자. 야, 호박! 무슨 맛이야? 야, 약간 좀 달어. 저 짜다고 하던데? 아니, 좀 단데, 나는? 땡! 남준아, 탄다! 뒤집어요? 뒤집어, 더 확인해보면 되지. 와, 뒤집어야겠다. 오케이, 불 꺼. 불 꺼! 자, 여러분, 4분 남았습니다. 가서. 플레이팅 준비해. 아, 요리가 완료되긴 하네. 완료는 되나봐. 뒤집개로 살짝 들어가서 살포시 얹자, 남준아. 자, 지령 받는 대로 그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대로 말해. 이게 떡인지 김치 전인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가 질 줄 알았어. 아 근데 이거 아직 모르겠다. 우리는 그래도 진짜 맛있었어. 난 진짜 맛있었어. 맛있긴 했어. 플레이팅 할 게 있나? 아까 뭐... 아, 잠깐만. 그럼 이대로 되려고요? 어 그럼 쪽파? 아니 국그릇을 좀 찾으세요. 국그릇. 국그릇을 찾으세요. 남자 여기 필살기가 있다 여기. 남자 거의 필살기 있다. 우리의 필살기 여기 국 담자. 오케이. 야 저거 또 나와. 아 이게. 자 다람쥐가 시험을 하면 다람쥐 마음에 드네. 다람쥐. 아 자, 오케이 우리의 필살기. 오늘 나왔어요 김치에 갇힌 다람쥐. 2분 남았습니다. 2분. 자 지민아 플레이팅 맡긴다 너에게. 다람쥐가 약간 김치만 신욕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나가. 다람쥐가 김치만 신욕을. 근하네 지금 거의 온천왔어요 지금 다람쥐가. 다람쥐도 호비입니다. 어 약간 진짜 지금 장난 아니에요 거의.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다람쥐로 하자.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다람쥐. 어우야 지금 어우 지금. 김치에 갇힌. 1분 남았습니다 1분. 야 이거 뭐 이거 지금 완전 사우나인데 지금 이거는. 난 거의 사우나에 있습니다 사우나. 다람쥐가 사우나라고 있고요. 아, 다람쥐 괜찮네. 요즘 웰빙이 대세잖아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아치. 아치. 자, 야. 여러분 다른 것들을 신경 써도 돼요. 자, 야. 여러분 다른 것들을 신경 써도 돼요. 야 웃겼어. 야 진짜 대박이다 이 팀. 자 올게닉. 3, 2, 1. 다 빼. 자 정원에서 가 채취야. 1, 스탑. 40분. 와 파 센스 있었다. 플레이팅 쩔었다 야 씨. 와 저 거의 횟집에서 내는 그거 같아. 위생 먼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위생은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위생은 아까 팀이랑 사실 별다를 게 없어요. 마무리쯤 되니까. 김치 와. 야.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설탕이랑 소금 하라 그랬지, 내가. 아니, 이게 소금이래. 이게 설탕인 줄 알았지. 야, 왔어, 설탕. 아니, 내가 먹어보라 했잖아. 아, 왼쪽만 먹어봤어. 아, 형, 진짜, 우리 화 안 내기로, 의 안 사기로 했지. 자, 팀워크. 네가 저를 들어가 있어. 아, 야. 내가 당장을 뛰치더라. 제가 마평가를 먼저 하고요. 아니. 이걸로 근데... 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있습니다. 네. 자, 이거를 그러면. 전에 이거 안 넣었냐? 야, 노우라고 썰어놓고 갔잖아, 야. 야, 자, 지금 달궈졌거든요, 지금. 다람쥐가 지금 찜질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사우나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약 40도 정도의 사우나에서 지금. 사우나하기 때문에 사람쥐입니다, 사람쥐. 자, 나옵니다. 아니, 우리 전부터 먹읍시다. 아, 전부터? 응. 오케이. 전부터 먹어. 정원에 갇힌 다람쥐. 일단은 김치전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친자연적인. 그렇죠. 야, 지금 굉장히 디테일한 게 지금. 와, 이 사이사이에 파가 다 보여요. 아, 왜냐하면 네. 색감이 그 다람쥐로 오. 자연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네. 이 나뭇잎 같은 걸로 풀에 이렇게 음식 올려서 먹었다. 저 초록색은 울창한 숲을 상징합니다. 네. 이게 바로 저기요, 끼어들면 안 됩니다. 자연이죠, 자연. 입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뭐. 자, 먹도록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 맛있네. 짭니까? 아, 소금을 많이 넣었어. 아, 설탕 소금이 이게 컸구나. 오케이, 일단은 오케이. 괜찮아, 우리 맛으로 갈 거 아니었잖아. 아우야. 그렇다고 위생이 좋냐? 아, 좋아, 이게. 우리 협동심이 좋았어. 협동심이 좋았어. 모든 냄비가 왔어, 뼈 때려서 너네. 요리로 뭐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야. 아, 이제 우린 뭐. 이제 뭐 김치찌개를. 그렇죠. 그게 메인이에요, 사실. 사우나에서 나옵니다. 사우나 끝났으니까 이제 익을 대로 익었네. 자, 나옵니다, 다람쥐. 나옵니다. 짜잔. 솔직히 플레이팅 영상이죠. 야, 이거 뛰어라 이거. 다람쥐 지금 땀 흘려요, 봐봐요. 땀 흘린다. 땀 흘린다, 봐봐요. 우리 딸이 계산했네, 와. 야, 소름 돋았다, 이게 아치지? 와, 지금 당기고 있어요. 지금 땀 흘리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어우. 와, 나 그것까지 계산을 했냐. 한게 아니냐? 김치찌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익은 거 맞죠? 아, 당연하죠. 20분 끓였는데. 안 익었으면 무슨. 아우 맛있다. 어우 맛있다. 김치전보단 낫죠. 김치전 먹었을 때는 화냈거든요, 얼굴로.
오, 처음 아까보다 낫다. 그죠? 내가 솔직히 초반에 걱정 안 했다가 딱 중간에 하는 거 보고 좀 걱정했다가 애들... 마지막에는 아 이거는 먹을 음식이 안 되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막상 먹어보니까 괜찮네요. 아, 애들이 개그 욕심을 내. 개그 욕심 낸 거야. 형 진짜 진지해. 진지했어? 마지막 이 행동들을 굉장히 진지했어. 야 내가 소금 설탕 구분하라 그랬어. 형 저도 하다 보니까 야 내가 들어가기 전에 구분하라 그랬어 안 그랬어? 아니 딱 우리 엄청 진지했는데 마지막에 안 될 거 같으니까 갑자기 그냥 파밖에 안 보였어요. 자 오케이 우리 다른 멤버들 나오시죠. 아니 들리구나. 아 재밌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먹으시면 되고요. 자 김치전이랑 김치찌개랑 다 한 번씩 드셔보세요. 김치전은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김치전은 솔직히 조금 뜨거. 좀 너무 열심히 해서 여기 덜어 먹으면 되잖아 여기. 자 우리 MC는 맛보는 동안 네. 점수 평가랑 위생 평가를. 위생 최악이었지. 아 그냥 요리 나 진짜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이거는 진짜 김치찌개 괜찮아. 김치찌개 맛있는데? 신베스는 좀 짠 것 같은데 나는. 약간. 형이 먼저 먹어볼게. 아니 딱 봐도 고기가 다 소금이잖아. 먹는다고 그거를? 설탕 아니었냐? 야. 엄청 짜죠? 설탕 넣으면 맛있겠다. 설탕. 지금 플레이팅 점수를 하고 있는데 아 지금 굉장히 고민돼요. 와 저 다람쥐 그릇은 진짜 싫어. 아니 나 그 이름이 너무 웃겨. 정원에 갇힌 다람쥐라는 게 너무 웃겨.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것만이면 잘 됐다. 자 최종 점수. 뭐 어느 팀이 더 높을지 예상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저희가 낮을 네.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인정하지 말라고. 아차상 아니야 몰라. 이건 예능이잖아. 아 아차상 가야 되지. 예능으로 가면 되겠다. 자 혹시, 가겠습니다. 혹시 영화가 있습니까? 네? 영화가 있습니까? 영화요? 네. 영화 없습니다. 원래 언더독들의 승리가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가 없어요 지금. 로키가 왜 흥행했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고. 자. 자 손. 김석 이긴 팀. 30. 2점! 2점! 와, 좋아! 32점! 2점. 어떻게 되게 발음하기 어렵네요. 3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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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20! 20! 아, 뒷자리부터 먼저 말하셨어요. 뒷자리부터요? 뒷자리부터. 이미 말하는 거 아니야? 자, 편집해주세요. 아유, 모른다! 뒷자리부터 알겠어야지! 29.5점! 아, 많이 좋네. 그래. 너무 후하게 들었습니다, 오락에. 저차였어. 너 못한다고 하지 마, 이제. 아니야. 내 정신 좀 아니야. 왔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아, 진짜. 아, 아마추어 요리 어떠셨어요? 아, 요리는 혼자 하는 것입니다. 아, 혼자. 아, 이미 끝났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네네네. 아, 다시는 같이 요리하고 싶지 않네요. 아, 같이 요리하고 싶지 않다. 아, 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제가 그 과정들을 지켜본 결과 하면 안 될 거예요. 목 네.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네. 나는 그 아바타 요리라고 해가지고 네. 반대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나도. 우리가 지령을 시키고 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럼 진짜 어떤 해괴망측한 요리가 나올까 그치, 그치. 약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어쨌든 좋아하는 거 보니까 다음에 또 할 것 같은데. 아 뭔가 이거 좀 이렇게 끝내기 아쉬우니까 네. 아, 호미 형이 설탕이냐 소금이냐 맞추는 거에 따라서 같이 가시는 거 하시죠? 예? 아니 그럼 없다 했잖아. 뭐? 야 설탕 소금 야 니 내한테 왜 그러는 거야? 설탕 소금 못 맞추는 사람이 어딨어? 여기 있어요 둘이. 구분 못하잖아 여기. 젖지만 잘 썼다. 여러분 이번 화부터는 MC에게 그런 고난이 많이 사라집니다. 예?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아 솔직히 네. 그 호미는 벌칙 많이 받았으니까 인정해주죠. 내가 제일 많이 받았을 걸.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뭐 다음에 뭐 MC를 맡게 될지 안 맡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MC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았고 제가 MC를 굉장히 오랜만에 맡아봤어요. 그래 호미 형 얼른 고생한 MC 네, 아 지금 목이 굉장히 아프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뭐 외치고 마무리하죠. 아 호미 오랜만에 MC 해가지고 긴장했더라. 아 긴장했어요. 많이 긴장해. 지금 땀을 지금 거의 막 한 방울 내린 것 같아요. 자 방탄소년단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방탄!